안녕하세요. 이선아 강사입니다. 자, 2022년도 벌써 12월 달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자, 12월을 맞이해서요. 제가 목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고생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목소리가 많이 좋아져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한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12월 달도 저희 월차스와 함께 차분하게 마무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단어부터 볼게요. 찐링 하면 가까운 이웃, 그 다음에 웨이후 하면 수호하다, 보호하다, 쩌오지 하면 동시에 뭔가 한 데 생기다, 아니면 한 데 모이다, 아니면 쩌오지 해서요, 뭔가 어떤 접점이라는 명사로도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봐 주시고요. 공잉链 하면 공급사슬, 창통 하면 막힘없이 잘 통하는 걸 얘기하고요. 진행 했습니다. 자, 실행하다, 실천하다, 이행하다. 파리 하면 인도네시아 발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파리다오 해서 발리성 뭐 이렇게도 씁니다. 허주어호반 협력 파트너. 웨이후 허핑 했습니다. 자, 평화를 수호하다 이렇게 되겠죠. 추진 반롱 하면 번영을 추진하다, 촉진하다, 그죠? 다음 정진 후신, 상호 신뢰를 증진하다, 증진시키다. 이렇게 보시면 동사와 목적어 관계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동목, 동목, 그죠? 자, 리서징지, 그린 경제라고 합니다. 자, 본문 보실까요? 당지 시간 11월 15일 오후. 자, 현지 시간 11월 15일 오후에 국가 주시 시진핑 在 파리다오 회견 한국 총통 인시위했습니다. 자, 국가 주석 시진핑 했지만 항상 한국어로 옮기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름 뒤에 직함을 붙여 주신다라는 거 계속 강조했었죠. 그래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在 파리다오 발리 섬에서 회견 만났어요. 누구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시진핑 질추. 자, 시진핑이 말하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진핑 뒤에 본문에선 직함이 없어도 한국어로 바꾸실 때는 직함을 넣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말하길 중한시 반부조의 진링 예시 분부카이더 허조화반 했습니다. 자, 한국은 반부조, 반부조는 옮길 수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옮길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 좀 어색하죠, 한국어로는.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아, 이런 표현을 중간에 넣어서 가까운 이웃이란 느낌을 살리는구나 정도만 아시고요. 한국어로 번역하실 땐 좀 어색한 중국어식 표현은 그냥 빼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중한 두 나라는 가까운 이웃이자 또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너무 좀 중국어스러운 표현을 억지스럽게 한국어에 넣어서 어색한 번역을 하기보단 자, 그런 것들은 좀 빼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자, 웨이후 디취 허핑 추진 세계 반롱 방면 후요 중요 절은 예요 광판 리이 交集 했습니다. 자, 什么什么 방면 이러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이런 거죠. 자, 어떤 방면일까요?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번영을 추진하는 방면에서, 그죠? 아까 잠깐 봤었던 동목 구조의 문장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역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방면에서, 자, 후요 중요 절은 후절은 책임지다, 그죠? 예, 후절은 책임지다. 어떤 책임이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이해요 있답니다. 광판 리이지 交集 했습니다. 광범위한 이익의 그러한 그 접점, 그죠? 예, 공통된 이익, 그죠? 예, 공통의 이익이 있습니다. 아니면 많은 이익의 어떤 접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예, 많은 광범위한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좋겠습니다. 今年是中韩建交30周年. 자,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입니다. 30년历史表明. 자, 30년의 역사가 말해줘요. 中韩关系健康稳定发展符合两国人民根本利益했네요.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네요. 그죠? 한중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주어. 부허, 요게 동사예요. 동사. 부합하다. 부허. 자, 양국 국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다. 이렇게 되는 문장 구조. 그래서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요. 시진핑 강조. 시진핑 주석, 시 주석이 강조했습니다. 双方要加强战略沟通，增进政治互信的内容。 양측은, 양국은 加强 강화하다, 무엇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增进 증진시키다, 무엇을 政治互信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동목, 동목. 中韩经济高度互补. 자, 중국과 한국의 경제는요, 고도로 互补,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는 거죠. 고도의 상호 보완성이다라는 건 상당히 꽤 예,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그래서 要 推进, 추진해야 돼요. 发展战略 对接. 자, 발전 전략을 对接하면 연결시키다라는 뜻이죠. 얘가 우주 분야에서 对接라는 우주 분야의 전문 용어로는 도킹하다, 만나다, 도킹하다의 전문 용어의 뜻인데요. 자, 우주 분야가 아닌 이런 일상의 문장에서는 연결하다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중국과 한국의 발전 전략을 서로 연계하는 걸 추진하고, 그죠? 그래서 실현하는 거죠. 양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要加快双边自由贸易协定谈判. 자, 要加快, 그죠? 박차를 가하다, 뭐 속도를 내다 이런 얘기죠. 양자간, 쌍변하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뭘까요? FTA죠. 이게 FTA의 중국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FTA 협정, 협상을 협상에 박차를 가고 협상을 서둘러서 그죠? 선화, 심화시키는 거죠. 고지수 제조 했습니다. 하이테크놀로지 제조, 그죠? 예, 하이테크놀로지 제조. 그 다음에 다수지, 빅데이터, 그 다음에 리서징지, 그린 경제 등, 그죠? 예, 이러한 분야의 협력,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요. 공통 외후, 함께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거죠. 자,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함께 수호하고, 보장, 보장하다. 자, 전 세계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망에 안전과 안정과 창통했습니다. 막힘없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서 운영하는 걸 보장해주고 잘 운영하도록 해서 반대하는 거죠. 경제협조, 그죠? 이 경제협력을 정치화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방위엔이, 중방위엔, 중국은 원합니다. 위엔이의 뜻이죠. 위엔. 동은요, 여기서 건의 뜻입니다. 건 누구랑? 한방, 한국이랑, 한국과, 그죠? 카이잔 하면 전개하다. 자, 무엇을 전개할까요? 人文交流 合作했습니다. 人文 인문, 그죠? 예, 교류 협력을 전개하다. 협력을 추진하고. 加强 강화하다. 그죠? 무엇을 강화할까요? 자, 알스고 지투안 등 고통 시에티아오 했네요. 자, 알스고 지투안 하면 G20이죠. G20. G20 등 기구에서 고통 시에티아오,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공통 지엔싱, 함께 실천하다. 무엇을?
진정한 다자주의, 다변주의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조심하고 요거 다자주의라고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해 나가다. 역시 동모. 웨이호 역시 수호하다, 지키다. 동사부터 나왔죠. 地区和平, 원定大局 했습니다. 자, 이 지역,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안정이라는 이 큰 국면을, 그죠? 큰 정세, 상황을 유지해 나가길 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시위의 表示, 자, 윤석열이 말하길, 이렇게 하지 않고 직함을 붙여준다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길, 한방위엔, 우리 한국은 위엔, 역시 원한답니다. 이진년 한중建交 30주년 위치지, 이什么什么 위치지, 자, 이런 거는 이제 좀 잘 보이시죠? 하도 우리가 저희가 많이 봤던 패턴이죠. 그래서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동, 역시 누구랑 꺼낸 뜻이죠? 자, 중국과, 동중국, 发展基于相互尊重, 互利成熟的 관시 했습니다. 자,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랑, 자, 지위, 뭐에 기초할까요? 상호 존중과, 그 다음에, 호혜, 그죠? 예,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성숙한 관계를, 예,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중국, 중국과 파잔 관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중국과 어떤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느냐? 지위, 뭐에 기초한, 뭐에 바탕을 둔, 이런 뜻이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아니면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다. 이렇게 끊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符合 뭐에 부합이 되나요?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도 부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방 시왕, 한국은 시왕, 희망합니다. 동중방, 역시 중국과 함께 保持, 유지하는 거죠. 각계의 이런 각 분야, 각계 각층의 교류, 그죠? 예, 그래서 각 분야의 그러한 교류를 계속 유지하면서 人文 交流, 인문 교류를 강화하고 정진 양국 민간 유화,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을 더 증진시키고 외후 자유무역 체질 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를 외후 지키고 유지하고 수호하면서 허조 잉뚜이 전조신 挑战, 서로 협력해서 잉뚜이 대응해 나가다, 여기까지. 무엇을? 세계적인 도전, 세계적인 여러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길 우리 한국은 희망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은요, 되게 기본이 되는, 우리가 정치 문장 봤을 때 되게 기본이 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목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 패턴이 많이 있어서요. 동목 문장 구조 연습하기에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표현들이 우리 다른 또 정치 분야에서 한중 나라만 살짝 바뀌어서 또 다양한 그 국가들 간에 이런 정치 얘기할 때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요. 자, 이 문장은 꼭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